보통 팔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게? 아, 견도 치지 말고. 팔각형이잖아, 지금. 이 한계가 45도. 그러면 얘랑 더하면 135도지. 근데 여기랑 똑같잖아. 그래서 내각은 135도. 각은 위쪽에다가 표현해 볼게. 얘가 135도면 남는 게 45라서 이쪽에 작은 거는 22.5. 여기도 22.5. 자, 그러면 135도에서 135 반자르면 여기 점을 67.5라고 하면 얘가 67.5, 여기 67.5. 그 다음에 평행사변 그렸으니까 여기도 67.5. 그럼 여기는 45도. 여기도 45도. 그러면 얘도 45도. 그러면 여기를, 이제 여기 각은 어느 정도 찾았으니까 요건 놔둬야 되겠다. 요거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이랑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게 다 합동이 되면 알 수가 있잖아.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가 1이라서 여기도 다 1이야.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.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첫 넓이 S1은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 8개 있어요라고 찾으면 되지. 그럼 한 조각 넓이가 얼마? 1이고 1이고 45도. 2분의 1의 1의 제곱에 사인 45. 4분의 루트 2. 이거 8개 있어요니까 S1은. 자, 초항을 이렇게 찾았는데, 자, 생각을 해봅시다. 여기는 치우고, 이 변만 다시 살려볼게. 공비를 찾고 싶은데, 이한 변을 비교를 하자니, 여기 한 변이랑 여기가 한 변이랑 얘가 1이어서 이거를 찾으면 얘가 길이 공비가 되는 거잖아. 길이 B가 되겠지. 근데 이거 찾는 게 여기서 1이 연장해가지고 찾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. 그러면 여기 길이 B를 찾아서 길이 B를 선택을 할 거면 여기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요 변의 B가 같을 거 아니야. 이거랑 여기가 같은 위치에 있지.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하면 얘가 길이 B잖아. 근데 이 길이는 요 길이하고도 같고 얘는 여기랑 같지. 그러면 요 기다란 거를 뭐라고 하지? A라고 할까?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 대 B가 길이 B가 되는 거잖아. AB 구할 수 있을까? 어떻게 구하지? 여기 135도. 여기 45도. A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. 변은 전부 다 1이잖아. 그럼 A 제곱은?
1제곱 2 곱하기 1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135가 얼마지?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.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. B제곱은 45도면 2분의 루트 2. 그러면 A 대 B를 표현하려니까 루트 속에 루트 들어가는 형태잖아. 그럼 얘가 길이 B라고 치면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이지. 얘는 요거 바로 쓰면 될것 같아. 그래서 A제곱 2 더하기 루트 2 대2 마이너스 루트 2. 2 더하기 루트 2를 나누면 1 대 얘가 넓이 B가 되면서 이게 공비가 되는 거잖아. 그래서 공비는 이렇게 찾았어. 그럼 저항이 2루트이고 리미트 S에는 얘를 유리화를 하는 게 나을까? 1 빼기 해야 되니까 하지 말자. 얘는 저항에다가 2루트 있었고 분모 통분하고 2 플러스 루트 1을 위로 올리면 얘는 2 루트 2가 있고 2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2 플러스 루트 2에서 2 마이너스 루트 1을 빼면 2 루트 2가 남지. 오, 많이 없어지네.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남네.